그 작가님 책에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신다고.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 이 족쇄에 대한 얘기도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하기 싫을 때도 그쵸. 있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족쇄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족쇄를 채우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입이 좀 거칠었어요. 제가 문경이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문경에 보면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입이 거칠어요. 막 뭐뭐뭐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듣고 본 것이 그 욕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용어로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돼서도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게 얼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입이 막 그렇게 거칠고 욕도 막 달고 살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러면은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누가 그치. 믿겠느냐. 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아, 그 말에 저는 확 깼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면은 진짜 기뻐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밴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걸 그게. 어떻게 고칠까 막 진짜 고민해서,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쓴게 벌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금통. 예,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니들에게 5,000원씩을 주겠다. 한 사람당 5,000원씩 주겠다. 내 욕을 하면은 니들이 내 욕하는 거 모습 보면 내가 너에게 5,000원을 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막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통을 만들고서 그때부터 난 내가 욕하면은 니들한테 벌금 줄게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서 아침마다 그거 선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 책상 앞에 이제 적어놓고서 나는 욕하지 않는다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욕이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남한테 이거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 그냥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한 경우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되게 그쵸, 어렵잖아요. 어렵죠. 막 청년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잠에서 깨어났다가도 보통 보면,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아니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이제 한다고 했는데 막 저녁에 막 차려놓은 음식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이고, 그냥 내일부터 하지. 오늘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청년 시절에 이것을 습관화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냥 가면 내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래서 새벽 차량 운행을 나한테 맡겨달라. 네네. 이게 족쇄잖아요. 그쵸. 내가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겠죠. 완전 피해죠. 그 그쵸. 교회 성도님들 봉고차에 가득 채워서 가야 되는데 다못 가는 거예요. 교회 소문나고 완전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량 운행.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잠영종 하나, 시계 하나, 양쪽, 이거 못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게 돼요. 평상시는 막 1시에 자던 사람이 10시면 자요. 그리고 막그 잠재의식 때문에 막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이렇게 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갖고요, 제가 그 새벽 운행을 해놓으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만약에 내가 4시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럼 시계가요, 그 알람이 맞을 때착 하고 맞아요. 그 소리가 들려요. 잠결에 착 하고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걸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나는 4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착, 그 새벽에 착, 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서 깨요. 그러거나 아니면 1분 전에 이미 딱 깨져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족쇄를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족쇄를 채워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5kg 빼기로 했다 이러면요, 가장 효과 있는 건 현관문 앞에 이렇게 써놓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는 5kg 빼기로 했다 라고 하고서 누구 벌금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원수 같은 어떤 동생한테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너한테 50만원 줄게 해보세요. 내가 두 달 안에 이거 못 빼면 나 너에게 50만원 줄게 이러면요 무조건 빼게 돼 있습니다. 이미 뭐 300억이라는 부도 이루셨고 또 이제 오늘 계속 들려주신 말씀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과 열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뤄가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그 방법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적 어떤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강연가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육생들 중에 전 진지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방법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요,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요 창업 자금으로 5억까지 대주, 청년 창업농으로 농촌인데도 5억까지 해주거든요. 진짜 그거 5억까지 해주고 귀농귀촌 자금 주고 5억까지 해주고 월급도 줘요. 심지어 100만원씩 3년을 주거든요. 그럼 농사를 뭘 지어야 되냐. 농사도 지었을 때 제가 우리 농장에서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그 우리 농장에서 제가 묘목 1000원짜리 사왔어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요. 측백나무 계열 요맛해요 진짜. 이거를 1년 6개월 켰는데 90cm가 됐어요. 이마트졌어요. 한 90cm 이마트졌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35,000원 정도예요. 4만원에서 35,000원. 그럼 1000원짜리나 사와서 30배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1년 반 만에.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그런 나무만 키워서 한 3년만 키워놓으면 그게 8만원, 9만원 되거든요. 1000원짜리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투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경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좁은 시각, 내 깔때기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단 줄 알거든요. 깔때기를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펼쳐지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투자자들하고 저는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사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게 실현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 책의 제목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진짜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바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초원에 얼룩말 무늬로 쫙 돼 있는 그 얼룩말 무늬들이 막 달리고 있는 역동적인 그 장면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의식이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생각은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개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내가 보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뭘 듣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이제는 말하는 것은 내가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을 내 스스로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저리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이겨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이겨내는 사람이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매 받기 전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매 받기 전이었어요. 네. 우리 직원들 앞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고 이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상쾌한 바람은 나를 위해서 경매를 잘 받기 위해서 불어주는 그 바람이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와 이렇게 화창한 날 이런 날 경매를 받으러 가는데 이것은 이미 서막에 불과하다. 경매가 낙찰된 것에 서막에 불과한데 나는 이미 낙찰 받았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야. 12억짜리를 네. 실제 투자금 8천만원으로 끝내버린 거죠. 자 그렇듯이 생각이 운명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외쳐도 생각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반드시 성공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높여주는 생각, 세워주는 생각, 내가 성공하는 생각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